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피소 당일 서울시 정무라인에 긴박했던 움직임 때문입니다.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인 오후 3시쯤 임순영 젠더특보가 시장실을 찾아가 뭐 실수한 게 있냐고 물었기 때문이죠. 그런데 경찰은 이보다 더 앞서 고소장이 접수될 거란 사실을 알았을 거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지방경찰청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시간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보다 2시간 앞서 오후 2시 28분쯤 피해자 측 변호인이 서울경찰청 팀장급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. 중요 사건이다. 서울시 높은 분 거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2시 한 반쯤?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.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는 얘기 안 하죠. 피고소인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성범죄를 다루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간부에게 서울시 고위관계자 관련 고소장 접수 의사를 예고한 셈입니다. 비슷한 시각 서울시 정무라인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. 해당 통화가 이루어진 지 1시간도 채 안 된 8일 오후 3시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전 시장을 찾아가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은 겁니다. 야권에선 피해자 측이 고소장 접수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경찰이 인지한 셈이라며 경찰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 유출이 경찰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강한 의심이 됩니다. 통화 당사자인 서울경찰청 담당 팀장은 피고소인이 박 시장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